이게 혁명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달라진 인류가 도대체 얼마나 무엇이 다르길래 이 사회 근간을 흔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모사피엔스라고 불리우는 이 신인류, 이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세대를 사회학자들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대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유소년 시절부터 인터넷과 컴퓨터, 특히 인터넷 게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세대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컴퓨터의 확장성, 기능성,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경험들을 어려서부터 갖고 있죠. 특히 게임을 즐겼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서 이들이 확보한 경험은 바로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어려서부터 축적을 해왔죠. 사실 그런 세대한테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초기에 확산될 때 대부분 다 게임기라고 불렀습니다. 게임기, 이 게임, 매력적인 요소를 가진 이 게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와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층들, 이 밀레니얼 세대가 게임을 시작합니다. 사실 기성세대한테는요, 게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임은 유소년 시절에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인터넷과 컴퓨터는 우리 업무에 필요한 도구였죠. 그러니 스마트폰이 나와서 게임이 퍼질 때 우리는 게임을 즐긴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세대가 마약과 같은 게임에 빠지는 걸 우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규제를 통해 그것을 못하도록 근절하려고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거기에 집중했었죠. 그 이유는 우리한테 스마트폰은 휴대폰이 아니라, 게임기가 아니라 휴대폰에 다만 몇 개의 앱이 붙은, 부가 기능이 붙은 여전히 휴대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게임기를, 인터넷 게임기를 손에 쥔 포모사피엔스,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걱정했던 것처럼 게임에만 빠져있지 않죠. 호모 사피엔스의 뜻은 슬기로운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인류란 뜻입니다. 이 젊은 신세대들은 인터넷 게임기를 들고 처음엔 게임을 많이 했지만, 와,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시작하고 그거에 따라 열심히 많은 사업들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